묵조 명하고 정낙실이 명은 이렇게 좌우로, 우로, 좌로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고, 좌선이가 그 중간 통로에 끼어야 돼요. 예. 묵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내면으로 우리 생명의 진여의 자리, 생명의 어떤 향기를 맛보려고 하면은 묵해서 초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본래 그 모습을 못 보고 밖의 모습이나 자기 안의 모습에 끌려다니기 마련인데, 묵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분상에서 밖의 모습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초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내면으로 비침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님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그런 내면의 공부고, 이 정낙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량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장엄을 하고 그 묵과 조한 상태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현실적으로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예. 어떤 외형적인 꾸밈이기 때문에 집실자가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암경이라든가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몸이 영원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부라든가 귀라든가 이끝이라든가 집착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관을 해라고 소승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는 4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 자체는 안전하지 못한 것인데, 중생들은 그 안전하지 못한 이 몸뚱이 자체를 집착해가지고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관을 해라 그러라. 고관, 괴로울 것자, 인생은 괴롭다. 자,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소승경전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부정관, 괴로울 것자, 고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무화관. 예. 또 일상생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무상관. 소승경전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처님 초기 경전이 결집이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 열반경에는 그런 고관이라든가 부정관이라든가 무상하다는 거라든가 무화관을 우리가 사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열반의 사득이 상낙아정입니다. 상낙아정. 예. 상낙아정 상이란 말은, 예, 항상 상자가 우리의 어떤 진여 자리는 영원 불변하다. 예. 우리가 중생 속에서 84,000 번뇌에 그 진여 자체가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를 못하지만, 우리가 열반을 통해서 본래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득전인 진여의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은 이 무상하고 괴로운 이 인간이 자체가 바로 진리 덩어리고 바로 진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란 말은 상낙아정할 적에 상이란 말은 내 마음의 진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영원불변하다는 걸 번뇌가 없어진 열반의 경계에서 깨달아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상이고, 낙이란 말은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모습들은 전부 현상 경계가 괴로움이 없이 괴로움이 없는 항상 즐거운 안락하다는 쪽그 자체고, 우리 인생 자체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모습 그 자체가 청정법진 피로자라는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는 겁니다. 또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로가 4대 구성이 된 우리 몸뚱이에 집착해서 사는 아지법집 금강기에서 얘기하는
이 집이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우리 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참된 진화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자재에서 털끝만큼이라도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리 자체는. 그래서 아집이란 나자가 아니고 참된 나자 진화. 예. 정, 상나가 정, 정할 적에는 본래도 없고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하다는 것. 그러니까 상낙 아정은 무상관을 하든지 무화관을 하든지 부정관을 하든지 인생은 괴롭다는 고관을 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금강경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낙 아정 그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의 그 어묵동정 행주자와의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자체의 모습이고 삼라만상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청정법신 비로자분을 세계에서 같이 삐져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대상이라든가 주관적인 내 입장에서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법법 그 자체가 진여의 모습이고 바로 상락아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를 따로이 괴롭다라고 고관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어디 가도 오물덩어리고 어디 가도 부정덩어리고 뭐 그런 쪽으로 부정관을 할 필요도 없고 금강경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아지법집이 사라진 그 자리는 바로 안가밖에 비로자나불이 세계이기 때문에 상, 낙, 아, 정, 상낙아정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돼요. 상, 낙, 아, 정. 바로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낙아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참선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침묵 속에서 내 자신을 비치는 소소행령한 그 맛을 느껴야 되고 금강경의 아지법집 안가밖에 비어버리는 비춰져야 그런 것들이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가는 곳마다 언어 자체가 오물 한 덩어리씩 쌓아놓고 어디 가는 처소마다 집착이 돼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내 자체는 상낙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상이라든가 낙이라든가 아라든가 아 자체는 아집이 없어지고 그 자리는 자유자재에서 털끝만큼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그 진여자는 본래가 없어서 오염이 없다는 그런 철저한 그런 이 열반경의 상낙아정. 주역에는 주역에 보면은 이제 이 우리 천지 자연 이치를 원형 이정 그렇게 하늘의 덕을 원형 이정이라 그래 가지고 사덕을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철저한 진리를 투득해 가지고 진리 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열반의 모습을 상낙아정으로 이렇게 원형이정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묵조명을 애우고 은밀하면은 정낙실명은 자기가 사는 스스로의 모습이니까 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지선사가 정낙실명을 저렇게 묵조명하고 같이 지은 겁니다. 그 글내용을 보면은 조용하고 청갈하고 깊은 바다에 그 파도 한 점 일어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정낙실명에 나오고 있어요. 묵조로서는 우리가 사는 집 자체로 보면은 그 집 속에는 내가 안주해서 사는 집 속에는 집 이름이 정낙실이라 그런 이름입니다. 아마 그 모르기는 몰라도 경지선사의 집은 아마 정낙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묵조명이나 뭐 여기 정낙실 명이나 다 같은 뜻이고, 자선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 때에도 그 글을 써놓고 혁비에도 글을 써놓고 책상 앞에도 써놓고 항상 잠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가까이 붙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뭐야, 불촉사이 지어 불대연이 조로다. 에? 불촉사이 지어 일상사변 속에 나와서 전혀 만나지도 않지만 내 자심은 소소영령해가지고 그 지, 자, 미어 그 소소영령한 영지자리가 스스로 가늘고 미묘하고, 그런 뻔히 자선명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예. 일체 구속을 떠나서 삶 자체가 허공을 새가 날았을 적에 새 자체가 허공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진여의 자리에서 살면서도 진여다 나라 구분 없이 삶을 사는 것, 마치 허공을 나는 새가 법비선열에 걸림이 없고 허공 자체가 바로 새의 모습이고 새의 모습이 바로 허공의 모습이고, 말관물이 철저하게 안과 밖이 맑아졌을 적에 고기가 숨을 뽀욕뽀욕 쉬어도 물을 느끼지 못한 것 같이, 에? 그렇게 청정한 그 모습. 그래서 정낙실명은 그 금강경 내용도 들어있고 열반경 내용도 들어있고 법화경 내용도 들어있고, 우리 어떤 진수적인 우리 집은 항상 상낙아정, 내 생명의 진수를 느껴가지고 그 생명의 진여의 향기가 내 방 안에 그득하고 그 진여에 참던 생명의 향기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이웃으로, 나라로, 세계로, 예,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선에 정화된 모습이 이 우주 전체 자체에 덩그렇게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초점이 이 경지선사의 정낙, 예, 실명이라니. 그 서울대에 나온 애들은 저걸 적어서 줬더만 오전에 다 애워버리더라고. 어떻게 이런 글이 있느냐고, 그놈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니까 보면 그냥 애워져요.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개명암 암주 선재는 우리 총장님도 잘 아시지. 그건 또 동대도 나오고 대의 제대하고 또 골프도 잘 치고, 나한테 탁구를 요즘 나한테 배우다가 나한테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 예.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아무도 얼뚱한데 찍어주는 거 때리니까 걸리니까 못 해먹겠다고 이제 안 돼도 자꾸 무슨 내일 모레 내가 나이가 60인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걸 하다 보면 다 날 극복해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골치가 아프니까 찍어주는 게 때리면 걸리고 안 하라. 그 평생 나는 널 장사해 먹으려는데 네가 그거 하다 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자, 내가 이제 그렇게 안 때릴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고. 얼굴이 새파랗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운동하고 틀려. 우리 내면에 갖춰져 있는 우리 본래 모습이니까. 에. 이 모습을 모르면은 정치를 하고 무슨 뭐 이 지구의 지배자가 돼도 의미가 없는 거야. 예. 의미가 없어요. 예. 한다는 짓거리마다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욕심으로, 아집으로. 예. 색견성구 취도 미정이라 자득지연이여 상낙아쟁이로다. 색견성구는 우리 금강경의 간판입니다. 예. 금강경의 간판이에요. 야기색견아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부처를 보는 데에 30 이상 갖춰진 모습으로 날 보지를 말아라. 모습이라는 것은 허무한 건데 중생은 눈으로 모습을 봐서 그 모습을 받아들여가지고 의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밤에 아름답다, 추하다, 즐겁다, 그 중생 삶을 그거 빼놓고 나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저 신문에 보니까 이북에 올라가는데 이북 말을 배우려고 한참 배웠다고 하더구만. 두 사람이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 보면은 엄청스레 살얼음 속에 그 긴장감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쪽 대표 그쪽 대표 가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손뜻 발뜻
이런 거 다 감추고 살 신경 안 건들기 위해서 그 조마조마한 그 모습이 그 두 모습에서 우러나오잖아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발톱이 다 감춰지지. 그거 없이 만났더라면 누가 먼저 선제 공격하고 물어 뜯어가지고 이기면 그런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 국민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표자라는 입장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갈등의 모습은 안 보이고 이렇게 조화의 모습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그 어느 표정 하나 뭐 하나 김정일이 좋은 말하고 뭐 그냥 내가 뭐 별거냐 이러니까 막 나만의 우린 다 김정일이 매력 있다고 막 해. 이건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김정일이가 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건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거기 발톱이 얼마나 감추고 무서운데. 예. 이런 것이 생명의 뿌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것은 사실 피곤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번 손님 한번 치르면은 떡사발 또 자기 본래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틀 사흘씩 연결해 나간다니 얼마나 신무진도 밑에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겠어요. 세상 삶이란 건 그거 빼놓고 나면 시체라. 이 바탕이 되고 나면 한 만나도 즐겁고 만나면 더 즐겁고 에? 그 가운데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이 새끼나 임성과 모습으로 보지 말아요. 김대중하고 김정일 만대에서 순진 모습 장난 아니니까 모습 장난이고 언어 장난 아니요. 말 조금 부드럽게 하니까 그냥 그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를 우리가 언론에서 표현할 적에 우리는 만나면 무슨 또 예, 얼굴만 봐도 그냥 이건 그냥 무슨 도가사자 마저 죽을 듯이 그렇게 언론이 매주 왜 요즘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3년 상을 하면요. 그건 우리 신라 고려 이조 어떤 맥이 그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 부모 죽었는데 그 3년 상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뭐 그가 있습니까? 예. 뭐 요즘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나 뭐 성공하면은 뭐 호텔에서 장만해가지고 오픈 뭐 땡겨가지고 가서 해지 못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 기본이 갖춰져 있으니까 왕회장도 가니까 아버지 같이 모시고 그런 사람.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 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남을 그렇게 비방한 기라. 예. 내가 가진 게 있고 넉넉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색견 성구란 말은 금강경 간판 아닙니까? 부처님을 나를 항상 중생은 아직 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 30 이상의 내 모습을 보지 말아라.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법문 얘기에 참조를 해라. 예? 예.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경전에 보면은 마치 이 수레바퀴를 그 다 마멸되어가는 가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되는 몸인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아라인이가 울어서 뭐 하겠냐 이 말. 평소에 내가 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라. 이 몸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금강경 내용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보신도 없고 화신도 없고 일찍이 설한 적도 없고 안역따라 삼맥삼벌이 깨달은 적도 없고 벌써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그 능수가 갈라져 버리는데 능수가 갈라지면 그건 저 뭐야 외도지 불교는 아니야. 마누라와 같이 있어도 금강경을 들어도 일반 사람 같이 살아도 능소가 없는 그런 생명의 어떤 그런 어떤 에? 상나가정 그 관계 금강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색으로 본다든가 소리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취도 미정이라 정도를 취하는 데는 미정 올바르지 못해. 에. 혹 바를 수도 있지만 에. 바르지 못하다. 미자란 말은 부정을 하지만 부분 부정, 부분 긍정을 하니까. 응? 예. 우리가 다 처음 공부할 적에 바로 들어가는 법은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로 정도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득지연이여 성낙아정이로다. 스스로 그 자리를 얻는 깊은 연못이여.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자리가 깊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을 적에 안과 밖에 비어가지고 자보고 자선한다고 앉아있을 적에
그 덩그렇게 비어 있는 생명의 깊이가 심연이란 말로 저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요. 자득지연이여 스스로 그것을 얻은 깊은 연못이여. 그 깊은 연못에는 뭘로 꽉 차 있느냐? 상이요, 낙이요, 아요, 정이라 이 말이야. 예? 예. 상낙 아정. 상낙아정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에요. 예. 그 상낙아정 열반 사득을 요 정낙시라고 한 것은 투자 빼버리고 정하고 락하고 투자를 붙여가지고서 정낙실명이라 그런 붙인 겁니다. 말하자면 상낙아정실명이라 그렇게 제목이 돼야 되겠는데 투자는 빼서 생략을 하고 예. 상낙아정. 금관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부처님 경전 강의를 듣고 하려면 그 사전에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저 부처님한테 불공 오면 복이나 달라고 나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어디 무주 어디 절에 가니까 노인네가 서히 막 엉엉 울면서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오래 살면 뭐해 또 병들어 뒤지는데 어디서 왔어 하니까 저쪽 무슨 해남에서 왔다고 좀 오래 좀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오래 살면 뭐해 병들어 뒤지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투박스럽게 말한다고 나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아 오래 살면 가진 게 많은 모양인가 봐 가진 걸 다 남이 줘버리면 오래 살 게라는 게 그건 또 못하겠대 상나가정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 본래 모습이라 우리 모습 예, 그득한 게 자득지연이란 말은 그것을 밖에서 얻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바로 깊은 연못 그 자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적에 상낙아정 열반사득을 여기서는 기정자상이여 기낙자아로다 주어와 동사 동사와 주어 관계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정낙실명은 글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낙아정은 우리 진리 모습 당체 그 모습을 이렇게 풀이할 적에 상낙아정의 덕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는데 그 뒤에 글꾼은 그 정자상이여 그 청정한 그 자리는 청정한 그 자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 불면한 항상함이야. 그렇게 또 풀이를 해. 주어와 동사 관계, 동사와 주어 관계로 열반 사득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명을 짓고 있단 말이야. 기낙자 아로다. 그 청정한 자리를 즐거워하고 소유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장본인이다. 에? 뭐 부처님이 별거 있는가 뭐 예. 불입법문한 뭐 유마거사가 뭐 별게 있는가 예. 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인데 예. 생명의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그렇게 주어와 동사관계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시상자는 여신여화라 저 앞에는 그러니까 치도미정 상나가정 이렇게 두 글꾸를 붙여가지고 한 글꾸를 만들어서 바로정자, 청정할 청자, 운자로 이렇게 달았고 또 이쪽에는 나자, 불하자, 예, 나자, 불하자, 높은 거성으로 이렇게 운자를 달아서 이렇게 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낙실명을 차원에서 명을 지어라 이렇게 할 적에는 바로정자, 깨끗할 정자, 나하자, 불하자 이 글꾸를 밑에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글을 지어야 돼. 응? 예, 글을 지어야 돼. 옛날에 분들은 묵조명이라든가 정낙신명을 지으면은 자기 소견을 붙여가지고 그게 또 글을 지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근데 이해하기도 급급하고 애호라보면 귀찮으니까 이제 예. 이 명을 들으면 의뢰 자기 소견을 펴가지고 글을 지어야 되는. 그래야 문집도 나오고 소견도 열리고 그러지. 시상자는 정상과 나가 아락 과 상정 이 둘이 서로 돕는 것은
여신여하라 마치 땔나무와 불관계와 같다. 그렇죠? 예. 상낙만 하고 아정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아정만 있고 상낙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우리 본래 면목에 덕스러운 것은 네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서로 돕고 서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땔나무하고 불관계다 이 말이오. 땔나무가 없으면 불 피울 수가 있습니까? 불을 아무리 피우려고 해도 땔나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배우면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리, 재료, 수행을 해가지고 느낌, 반조, 반추, 철견 이런 걸 얻어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봐야 된다. 상나가정관계는 두의 모습을 두 모습으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이 두의 자리는 서로 돕는 것이 마치 땔나무와 다뭐불과 같다. 여자는 여기서 땔나무하고 불화자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두 구절이 끝났고 점점 물어익어 갑니다. 아랑무궁이여, 또 바꿔가면서 나의 즐거움이 무궁하며 열반사덕을 상낙아정. 그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이럴 때는 아랑무궁이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랑무궁이여, 나의 청정하고 본래 그 자는 괴로움이 없는 자리가 무궁함이여, 정과상 깨끗하고 항상스러운 것이 무종 마침이 없다.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예.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 자리는 보면은 텅 비어서 없는데, 텅 비어 없는 그 자리에 신통방광이 또 우러나온단 말이야. 마치 거문고는 텅 비어 있지만 사람이 손을 가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듯이, 에? 사람의 손가락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문고 줄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딪히면 소리가 난단 말이야. 우리 마음도 비어 있는 공간에서, 비어 있는 공간에서 비어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부딪히면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진공묘유, 진공묘유, 그 살림이야 된다. 나의 즐거움이 무궁함이여 정과 상이 마침이 없다. 담존상에여 지조환중이로다. 이 담이란 말은 불교의 본바탕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글자로 형용사로 쓰고 있어요. 그 자리는 다면 공적해가지고서 신령스럽고 밝은 것이 시방에 환히 비친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비어있는 안과 밖이 비어있는 금강경의 이치를 알아야만이 담이란 말이 거기서 묻어 나오는 겁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분, 그 바탕자리를 읊은데 가장 깨끗하고 맑고 비어있는 그 자리 표현하는데 형용사로 많이 쓰지요. 담존상해여, 그 다면 공적한 그 자리는 일체 삼남만상 모습 밖에 존재하며, 야기새끼나 임성과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의 소리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응? 우리가 부처님에게 가까이 얘기해서 철저한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적에 바로 부처님하고 대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말을 들으면 밥은 멍충이야 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래. 옛날에 부처님 경전을 다 배우고 다 유론해서 유론 원장하다가 선방에 육조스님한테 다 법의 인가를 받고 다 그랬는데, 요즘은 사교 입선이라고 하니까 무슨 너무 초바심도 못 배운 사람이 무슨 너무 사교 입선이란 말이 안 맞거든. 그래서 요즘은 내가 그러지 무교 입선이라 그래라. 아무것도 무교, 없을 문자 가리킬 교차. 에? 차라리 무교 입선이라고 해라. 담존상에여
다면 공적한 그 자리는 일체 삼남 모습 밖에 존재하며, 일체 삼남 모습이 밖에 존재하지만 그 본래 자리를 알아버리면 삼남만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집착해가지고서 내 몸땡이 내 거 이렇게 하니까 마치 부처님이 볼 적에는 허공을 잘라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너희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 허공을 보리방편에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 중생 사임살가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건 내 몸땡이다고 딱 국집대버리면 그건 그 평소밖에 못 사는 거야. 마치 그것은 되지도 않는 이치 가지고 허공을 잘라서 이건 내 거 허공이다, 네 거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야. 지조한중이라 지혜는 고리 가운데를 비치미로다. 고리 환자. 고리 환자는 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설산을. 고리. 아까니? 몰라. 왜 몰라? 손에 끼고 다니는 것이 금가락지지. 그게 고리지. 고리. 예? 예.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을 의미를 해요. 금가락지 자체가 보배로해서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시집 가서 금가락지 해주고 뭐 서방하고 각시하고 만났을 때게 뭐 그 폐물 교환하고 뭐 할 때에는 둥글둥글 잘 살아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갖다 끼워주는 것이지, 예? 그 어떤 그런 그 이론상의 모습 아니야, 예? 예. 이론상의 모습이야. 지혜로서의 고리 가운데를 비친다는 말은 우리가 사량 분별 이렇게 얘기하면 식이 되고, 우리 안과 밖에 이 몸이 비어버린 쪽으로 금강경 이치대로 확실하게 알아보면 그건 치라, 지. 지혜가 비치는 데는 일체 모습은 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힘이라. 에? 무슨 놈은 꾀잘 피우고 뭐한 게 지혜가 아니고, 에? 이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심경 아침 저녁을 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적에 온이다 공한 것을 조견했다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지라. 그것이 지예요. 식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고.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예, 원래 지라는 그 자체가 없겠지만 중생이 무명으로 만들어둔 이 몸땡이 이 자체의 그 원죄를 인식을 하고 사니까, 그건 네 모습이 원래 아니니까 비어버는 쪽으로 시켜라. 금강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지혜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무명은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아니에요? 심월이 고원해가지고 광탄만상이라, 마음의 딸이 외롭고 둥그러가지고 삼남만상의 모습을 다 마셨다. 경허스님 법문 아닙니까? 경허스님 법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조한중이란 말은 그런 엄청스러운 뜻이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고리 가운데를 비친다. 일체 모습이 비어있는 모습으로 파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그 살림살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화엄사에 가면은 음식집이 금안이란 데도 있고 또 금안 마을이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금이 금안이란 말이 금 저 금안이란 말이 쇠금자하고 고리환자 이 금안이에요. 이 화엄사 구례에 금안터가 있는데, 금안터에 집을 진다든가 묘를 지면 천자가 나오니 뭐 임금이 나오니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 천자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려면 그 복에 해당이 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명진장이가 알아가지고 뭐 그 뭐 그만 집졌다고 해가지고 금방 무슨 뭐 명진장 뱃속에서 무슨 놈 뭐 진시황 같은 것이 나오는가, 뭐 채무진이 같은 것이 나오는가 어디. 꽤 금안터를 찾아라 해가지고 풍수지리들이 엄청스럽게 구례바닥 지리산을 헤매는데, 그래가지고 99칸 집이 그 금안마을이라고 저 그 99칸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보건 데는 구례 전체가 지리산을 해가지고 구례 전체가 금안이지,
어떤 터가 따로 지적이 돼가지고 금안이란 데가 아니에요. 구례잔체가 지리산 위에서 올라오면 금가락지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 자체가 화암사가 이제 비치가 밝혀지는 그런 형상이고, 그런데 풍수지리 본 사람들은 금안터가 따로 있는 것이 생각해요. 구례 가서 집 짓고 산 사람들은 금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삼재 불입지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지만 행복해지고 싶고, 지만 좋은 걸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안이라는 건 천체가 원만해야 그게 금안이지. 그래야 이론상이라는 이 이론상 자체가 전체가 원만해야 그게 지리고 이론상이지. 어느 개인 뭐 그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 그런 이치는 없어요. 그런 이치는 없어. 복이라고 하는 것,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그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때 싹 쌓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면은 그 인과적으로 그 손짓대어 가지고 뭐 한 것이지. 난 되게 보면은 택시를 타면은 잔돈은 내가 참 이것도 천기 누설 같지만 잔돈은 제가 안 받아요. 운진 가는 내생에는 저거 나한테 올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면서 잔금은 안 받아. 어차피 내 건 아니니까 집이 나갈 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지는 좋다고 크고 감사한다는데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건 어차피 나한테 올 거니까. 아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전체 모습같이 그렇게 흉내라도 내고 살지. 그거 어떻게 응? 스님 저렇게 하다가 이제 무슨 상자 용돈도 하나 못 주고 장가가 문제가 아주 그냥 응? 마느라 못 살고 쫓겨날까 그렇게 생각한다. 또 우리 분상에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어요. 예,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어. 또 임자가 나타나서 또 챙겨가는데 뭐. 예? 이 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구례 전체가 금안이다. 예, 금안에 타고 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속에서 마음 잘 쓰고 공부 잘하고 금안의 주인공이지. 금안 터가 따로 없어요. 금안 터가. 그래야 옛날 그 99관 집이 금안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조상도 온데 간도 없이 폐허만 남아가지고, 저 꼴사나게 귀신들만 사는 집을 이렇게 혼다. 그게 금안이 아니구나. 금안은 진리 자체의 원만한 그 뜻을 의미하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비어버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없는 무명의 그 자리를 원천 봉쇄해버리고, 지혜가 살아나면은 그저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과 똑같다 그래. 부처님 경전을 봤을 적에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눈병이 들려서 생긴 것이다. 이게 원죄라 하면 불교에서는 또 원죄라는 건 없어. 어제 애수쟁이들나 원죄 원죄 얘기했어. 원죄라는 건 없어.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는 게 없어. 마치 나무에 불을 옛날에 나무에 불을 내게 해서 두 개 나무를 피우면 거기서 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불이 나무를 다 타고 나중에 다 타버리고 채까지 연기까지 사라져버린 그 장면. 사라지면 본래 모습이 그만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지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 바로 그 자체인데.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나가정의 열반사덕을 내 모습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지혜가 둥근 이론상을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가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김정희 같이 3년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챙기고 니 것 내 것 챙기고 뭐하고 가정적인 불화만 일어나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도 내가 챙겨야 되는데 속으로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3년상 하면 머리에 피통 터지지. 예. 피통 터져. 골병 들고 병 다 들어서 죽어. 환중자허여 비우 비무로다. 그 고리 가운데는 스스로 비어 있어. 그렇지요? 손가락지 요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손가락이 큰 손가락, 적은 손가락 다 들어간 거예요. 예. 내 마음을 비지 않으면은 일체의 모습을 수용할 수가 없어. 비지 않는 상태에서 일체 모습을 수용한 것은 그건 병이야. 그건 집착이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해야 그것이 내 모습이고 진짜 상나가정이지. 비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차별적으로 분별적으로 이렇게 상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제대로 마음이 아니고 그건 부서진 마음이고 냄새나는 마음이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중의 그 자리는 내가 확보를 하면은 스스로 그 자체는 덩그릴 때 비어 있어. 응? 환중 자리. 비유 비무로다. 그 자리는 일체 삼나의 모습이 있지도 않아. 비유. 그렇다고 해서도 없지도 않아. 에, 없지도 않다 이 말이야. 응? 물이 탁하면은 달이 보름달이 물에 비치고 싶어도 그 못 비칩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정화가 돼야 조각달이나 달이 비치는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이 상나가쟁이라고 해도 탁한 쪽으로 집착된 쪽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부처님의 본문이 나타나질 않아요. 음? 내 마음이 마음의 물이 맑어야 마음의 물이 맑어야 8만 4천 중생이 일체 중생이 항아사같이 많은 중생이 마음이 맑으면 언제든지 부처님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음? 보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비지 않고 말지를 않으면 달이 비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어 있다고 해서 단멸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말을 우리는 금강경에서 이해를 하고, 예, 상랑아정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기초적인 게 돼야 돼. 응?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없지도 않다. 이 말이야. 미룬 연기여 묘전 현추로다. 그거 저건 느껴야 돼. 저런 말은. 밀밀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공부에 집착하고 내가 정진을 한다 하면 정진 모습에 빠져버리고 내가 불교 믿고 선한다 금강경에 상을 내면 금강경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에? 빠져버려. 빠져버린다. 내가 선을 한다 하면 선은 물에 빠져버린 거야. 그건 병이야. 그건 선이 아니야. 빠져버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중생은 저게 걸리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걸리고 처참하게 걸리는 게 중생 살림살이란.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에 바탕이 비어 있는 금가락지. 예. 설상으로 금가락지 치고 있어? 얼마짜리요? 예. 그 완전히 그만 구례를 여기다 담고 다니나죠. 구례 금한 마을을. 예. 아무리 좋은 금가락지를 차고 다녀도 비어버린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근두가에 잘라가버려. 예, 이 밀이란 말은 부처님 살림살에서는 밀이라는 게 없어요. 밀이란 건 이제 비밀이란 말이거든. 우리 마음을 존재하지만 우리 마음을 내가 닦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마음도 우러내야 되고 시각적인 마음도 우러내야 되고 그것에 가기 위해서는 화두도 들어야 되고 그것에 밝히기 위해서는 묵조도 해야 되니까 그게 밀이라. 에이, 그런 게 미리라. 부처님한테는 미리 없어. 진리에는 미리가 없는 거야. 미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우리 어떤 연구생에 해당되는 것이 미리라는 게 없어. 그렇지만 저 밀 자체는 지혜의 불로 모습을 공으로 파악해버리는 그런 눈이 열려야 그게는 미리란 말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 미리라는 공부가 그렇게 오묘불가사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당고 마음만 내면 걸리는데 중생 공부라고. 밀밀히 신령스러운 그 기미를 운전하며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정낙실 명을 듣는 순간 아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 상나가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미룬 연기여. 예, 그렇잖아요. 그걸 멀리서 볼 거 없이 우리가 이 자체에서 우리 모습으로 내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미룬 연기라. 밀밀히 신령스러운 그 깃틀, 깃틀, 추, 핵, 예, 우주의 핵심 자리, 천지 만물이 나오는 그 자리, 이런 만물의 근본, 예, 밀밀히 신령스러운 그 기미를 운전하며 묘전 현추로다. 묘하게, 묘하게란 말은 그 자체는 언어라든가 무심이라든가 유심이라든가 부처님의 팔만 장경으로 표시할 수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는 묘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 모습은. 그 묘하게 현연한 추라고 하는 것도 내나 연기라는 것 같아. 예, 추돌. 우리가 이 방에 문 열고 들어다니고 그러다 할 때 그 치돌이 있잖아요. 그게 추라. 예.
문의 어떤 틀 근본자리. 그러니까 묘하게 현연한 그 이치에 추를 전전 굴른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 자리야 이 말이야. 밀밀히 신령스러운 기미를 운전하며 묘하게 현연한 지도리를 전전 굴름이로다. 굴른다 이 말이야. 현추기전의 본강서연이라 현연한 추가 현추 현연한 추가 추의 그 깃틀이 전 굴름에 본강서연이로다. 본래 내 가지고 있는 영광 신령스러운 광명에 상서스러움이 나타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10년 미맹의 언사하병가 그 신령스러운 그 원래 우리 자리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최초로 우리 마음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깥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관계가 연이에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주관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객관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연이라 그러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운 그 자리는 심과 연이 생기기 이전으로 환원해 버려야 돼. 조금이라도 무슨 모습이 보이고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 거리하고는 멀어지니까. 불교에서는 내 마음을 찾는데 부모 미생전 부모님이 날 낳기 이전에 내 모습을 찾아라. 너무 외출을 해가지고 너무 외계에 집착돼가지고 외계에 집착된 그 살림살이를 내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리 금강경 얘기 비어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으로 돌아가라. 에? 그 화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주체인 나하고 대상인 모든 연들이 미맹, 맹이라고 하는 것은 싹트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싹트기 전 그 모습. 정광의 마음하고 우리 정광거사가 취의 인연을 지어놓은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정광처사의 모습. 예. 그쪽의 모습으로 리바이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불교 진리를 공부하고 깨닫는 거지. 그 자리는 본래 모습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그 자리란 말이야. 심과 연이 싹트기 전에 언상하병과 그 우리의 본래 모습은 말로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하변 어떻게 그 자리를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선방에서는 선사가 법을 얘기를 해가지고 뭐 물으면 돌! 하고 이하고 활라고 방맹이질을 치지요. 그것은 내 모습이 벌어지기 이전에 돌아가서 답을 구해내라는 소리인데 이 답하는 지성인이 고정관념이라든가 배운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그 끊어진 자리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걸 봉쇄하기 위해서 선사가 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버글버글하고 냄새가 버글버글도 감만 꽥 지르면 그냥 돼요. 요즘은 선사들은 또 감, 활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익혀.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 장계식 할 때 종종 법어를 송강사 방장 스님이 하셨는데 옛날에 할보다 이번에 할은 훨씬 세련됐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런 목소리가 조금 그 여성기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야. 6대 4 정도. 근데 이분은 하라는 모습이 아주 세련됐더라고. 예. 그의 활이 그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님들이
당대 때나 송대 때 선사들이 화를 많이 하니까 그게 또 꼴보기 싫다고 활 잡아먹는 것이 또 적이라. 예.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귀신인데 안 보이는 걸 제일 뭐 보이는 건 해결되는데 안 보이는 건 해결 못한 거 아니오. 서양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해결하는데 안 보이는 건 해결 못하잖아요. 안 보이는 걸 해결하는 것이 동의학이요. 동의보감이요, 그건. 동의보, 침 놓고 뭐. 서양 이것들이 뭡니까?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건 누가 못해요? 나도 하는데. 예. 나도 수술해요, 보이는 건. 아, 째고, 꾸매고, 뭐, 잘라내고, 그거 다 기계에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서양학교 해부학이랑 안 보이는 것은 그건 완전히 바보 멍청이야. 동의보감은 안 보이는 걸 해결하는. 길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서양 해부학들이 한의대 나온 사람 의사도 아니니 뭐니 뭐 이러고 저들만 의사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걔들은 안 보이는 건 시체야. 보이는 건 잘하는데 그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 예. 중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지금 뭐야 창호지 한 자만 이렇게 발라놔도 그 밖에 걸 못 보는데 뭐.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를 해인산맥의 경계에서 삼천대천세계가 손에 훤히 다 비친다 이 말이야. 응? 혼이 다 비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참 과학적이에요. 예. 걔들은 보이는 것만 알지, 안 보이는 건 모르는 거야. 알고 보면 안 보이는 거나 보이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건 명암 관계인데, 그건 안 보이는 거 어둡다고 못 본다고 포기해버린 건 바보 멍청. 능엄경의 이치는 안 보는 것도 그게 보는 거예요. 예. 안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예. 유식에서 색깔이 없는 표현을 유식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소가 도살장에 가는데 마음으로 벌벌 떠는 것은 그건 색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표색이라 그래요. 무표색이라 그래요. 서양의 해부학은 그 무표색이라는 게 해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 그 끊어진 자리는 불교에서 무심의 자리에 돌아가서 답을 구하려고도 안 되는 것이고 유마거사같이 침묵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이해하려고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저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상낙아정 이게 선이에요. 예.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능엄경에 보면은 현지심도 능엄경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감옥에 보면은 요달 요망직진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가 무명이고 우리 삶 자체가 무명에 의해서 빚어지는 세계가 망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알면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진여의 자리다. 이런 과목인데 그렇게 새겨야 당연해요. 망상인 줄 알았을 적에 그 아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참된 그 자리다. 탁한 물을 가라앉히면 바로 맑은 물이다. 탁한 물과 맑은 물 관계는 같은 거예요. 우리 망상을 가라앉히고 나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이 망상을 어디 퍼내고 따로 퍼내버리고 참된 진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흔들리고 예, 요동치는 이 마음 가라앉히고 나면 바로 그 자리가 진리란 말이에요.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먼 데서 구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예?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맑아지면 부처님 모습이고 하느님 모습이라니. 그러면은 이 얘기는 망을 요다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진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능엄경을 보고 지금 한참 열을 올린 범어사 서울대 애들 4명 자체는, 스님, 망이 곧 진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걔들 글을 새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글이 선적인 의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망이 곧 진이라는 걸 망이 곧 진이라고 하는 번뇌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거. 번뇌 자체가 바로 벌이라고 하는 거. 생사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거. 이놈들이 이제 내 밑에 와서 공부하니까 속이 좀 터지네. 그러니까, 아, 기분이 좋다고. 예, 기분이 좋다고. 그렇지만, 망상이 곧 진여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건 선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교학적으로 물미로 글을 새기려면은, 망상인 줄 요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는 진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서술식이요. 그렇지만, 선적 의미라면 개들같이 망이 곧 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버글버글 끓는 번뇌가 바로 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여럿이 앉아있으면 살림살이가 희한해. 불법은 하나인데, 예, 40명 있으면 40명,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각기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전이 소중한 거예요. 번역해놓은 걸 갖다가 교과서로 해놓으면은 대가리 좋은 놈들은 2년, 10년 해야 될 것을 대가리 좋은 놈들 요즘 공부만 하고 바보 병신, 정신병자 서울대 나온 애들은 그 이틀이면 다 해버려요. 배 깔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무슨 존경의식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런 원전을 갖다 놔두니까 반페이지 두 장 하는데 너무 많다고 요즘 한 장씩 하자 그러는데 골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경전은 반출을 시키고 자꾸 사색을 하게 만들고, 예. 답이 없는 쪽으로 그 머리를 답이 없는 쪽으로 자꾸 인도를 해가지고 비어있는 모습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게 원전이라는 게 고전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애들이요. 학생들이 원전을 안 읽어요. 서울대 애들이 요즘 무슨 명심보감 읽는다고 뭐 했으면 그 말이면 안 돼. 일본 같은 데는 중학교 1학년이면 장자를 읽혀요. 장자를. 일본에는 장경의 한문이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제 박사학이라다 뭐든 이런 건 산스크리트나 티베트로 가요. 근데 우리는 진지 불교를 일본으로 갖다 주고 뭐 이러고 막 뭐 이런지만 한문을 안 보여. 그것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 성가대 교재를 번역을 해가지고, 예? 한글 번역을 해가지고, 종지도 빨리 알게 하고, 못도 빨리 알고, 뭐, 그랬어, 그랬어, 이래.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날 또 몰아붙이기로, 저건 원전만 하는 거니까 지 밥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다고. 저건, 예? 아니, 그래, 내가, 누구들은 원전을 번역해자 하자고, 지금 모임이 지금 한참이야, 막, 이제, 막, 지금 우리 종단에 교과서 편찬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교과서 달리 교재를 편찬한다 하더라도, 80%는 번역이 나오고, 20%는 원전 할 거 아니냐. 그 20%면 내 몫이다. 20%는 내 몫 아니여. 그건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를 나는 게 지는 밥통 떨어는데 예. 아니,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다 따고 온 놈들이 절에 들어오면은 그 마을에서 다 불교 다 책 보고 다 느낌 있고 발심해서 들은 놈들인데 강원에 들어와서 그거를 한 번에 붙어 있겠어요. 어제 아래 서장 보다가 도망간 놈이 하나 있어요. 도망간 놈이 하나 있어. 키가 1m90짜리인데 그럼 또 원래 출가가 봉암사 선방이야. 왜 도망을 갔느냐, 철중부 그러니까. 걔는 바쁘답니다. 뭐냐, 뭐가 바쁘냐. 그러니까. 걔는 도를 통해야 되는데, 서장 입고 앉아있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갔다 이거야. 그럼 내가 그랬지. 아, 그건 어디 갔냐. 그래. 토굴로 갔다 그래. 아, 그럼 토굴에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강당에는 부처가 없는 모양 같구나. 응? 그 놈이 박복한 놈이다. 서장은 대스님 법문인데, 대스님 모시고 여름에 서장을 읽으면은 800년 대스님이지만, 지가 모시고 사는 거 아니야, 도량에. 예. 그건 나중에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가 내리고, 해가 감이 홍시가 되고 맛이 제대로 나는데, 여름에 감 홍시 먹어봤어, 현아? 벌레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빨그니까 홍시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감 나에다 팔아요. 예. 그것도 이제 토굴에 가가지고 만병이 걸리고 먹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치유가 안 돼. 예. 할 건 다 해야 돼. 할 건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득을 해야 돼. 예.
기변자수호 그 정락실 그 자리를 변론해서 얘기할 자가